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죠? 아, 전 분당에서. 분당에서.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면허를 언제 취득하셨어요? 올해 2월이요. 올해 2월? 네. 그러면 2월에 면허 취득하고 바로 차를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놀고 있던 차. 차. 네. 아, 그게 트랙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차로 연수를 받았어요? 예, 맞아요. 그 차로? 네. 그럼 10시간 정도? 네네. 9시간 정도? 9시간 네, 정도? 네네. 그럼 이제 그 연수를 받고 지금 혼자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일단 좁은 데 나왔을 때 제가 네. 제 스스로 이 간격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고라도 날까봐 이게 무섭고. 출발! 차폭감이 없어서. 네. 그거 무섭고 또 갔다 왔는데 주차 못할까봐.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때 연수 받고 네. 지금 아예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한 달 쉬었어요. 왜 쉬었어요? 이거 같이 운전 일단 봐줄 사람이 없고.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거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로 연습을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네. 이거 어떻게 갑자기 그냥 공지를 보게 됐다면서요? 운 좋게.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운전 면허 따려고 할 때도 그렇고 연습 받는 와중에도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선생님 강의를 많이 봤는데 그때 보다 보니까 쌤한테 한번 연습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쌤 공지를 제가 일부러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료 연수를 받고 싶어서. 네네. 유료 연수. 유료 이제 연락처 네. 이제 이런 걸 찾아보다가 네, 네. 공지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료 연수밖에 안 유료 연수는 아예 안 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근데 마침 또 뽑고 이렇게 무료 연습에 뽑고 계셔가지고 한번 넣어봤죠. 네. 아, 넣어봤는데 어떻게 딱 뜬대요? 네, 네, 네. 진짜 운 좋은 거예요. 네, 네,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 카페 같은 데도 보니까 되는 거 어렵다고 막 그런 거 봤고. 아, 네. 단톡에. 단톡에. 네. 지금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제 운전을 지금 면허를 따고 배우시는 거예요? 일단 일 제가 이제 사무실 오픈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영업 관련 일도 좀 있어가지고 거래처들 만나고 이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차로 운전을 할 수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기동력이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운전을 잘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아예 계획을 하고 이렇게 면을 따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더 나이 들면 더 무서워서 못 딸 것 같아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개업하기 전에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쉴 동안에 이제 면허 따고 운전 연습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그렇죠. 하는 게.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맞아요. 사고 날 것 같은 것도 있고 같아서. 진짜 제가 뭐 엑셀 브레이크 실수해가지고 그럴까 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그러니까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걱정이 먼저 나니까. 좀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연수할 때 네. 이제 트랙스? 네. 차량이 이제 트랙스인데 트랙스가 이제 소형 SUV잖아요. 네. 네. 이제 좀 차가 크게 느껴졌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이 크게 느껴지는 게 네. 본인의 느낌이 뭐 이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이런 시야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차 자체가 그냥 다 커 보여요? 차폭감이라는 게 이제 내 앞이 어딘지 옆이 어딘지 꼭 가다 보면 저희가 뭐 달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달지 안 달지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차, 제 차 하여간 앞에 대시보드가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아, 저거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저게 저 앞차에 닿는 거 아닌가? 옆차에 닿는 거 아닌가? 그 제가 그 느낌을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초보니까. 네네. 좋아요. 그럼 오늘 연습을 네. 이제 지금 어려워하는 차폭감이나 이런 거를 네. 트랙스는 아니잖아요, 이 네, 차가. 네, 네. 근데 요령은 다 똑같아요. 예, 이제 어떻게 보는지. 그런 요령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랑 뭐 빨리 달리는 거랑 뭐 이제 뭐 주차나 네. 이런 것도 한번 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좁은 길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좁은 필요한 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네.